저는 맞아요, 무슨 얘기를 진짜. 하려고 그러냐면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 어느 날 있잖아요. 네. 자각 증상이 없는 거야. 여기가 약간 이상하더라고 볼이.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입이 이쪽 귀에 가서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정도면 조커인데. 완전 조커야. 난 너무 놀랐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얼굴 근육이 이제 공부를 했더니요. 양쪽으로 당겨준대요. 그래서 균형이 맞는 건데 한쪽에서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확 몰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당기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어요. 그날 또 손님을 봐야 되는데 다 캔슬을 하고 의정부 이제 의정부에 이제 저기가 있으니까 저 갔더니 한 200바늘을 찌르대. 여기를 막 침으로 팍팍팍팍 찌르는데 몸이 진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마스크 쓰면서 침을 이제 맞으러 다니는 거예요. 한약, 양약. 한 달 동안을 맞으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쏠려 있으니까 대추나무 있잖아요.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확 깎아가지고 귀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고 다녔어요. 이게 이렇게 올리니까. 근데 정말 그때 내가 느낀 점이 많아요. 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 사는 거. 그리고 누구도 우리 최용림 씨 얘기처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저 지내왔던 이력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도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이경희 원장님 가만히 계신데 요 한 달이 빨리 돌아온 건가요? 팩트 체크. 아니 제가 좀 더 빨리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아니, 구안화사라는 건 뭐냐면 사실 뒷목이 굳은 대로 마비가 와요.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 중에 안면 마비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맞아. 감기 증상이 있고 나서 마비가 왔을 거예요. 조금 으실으실했거든요. 항상 진작에 찾아갔죠. 근데 구안화사는 환자 자신이 굉장히 낙담을 해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아. 이렇게 있는데 평생 사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장애 남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후배가 소개한 구안화사를 제가 고쳐줬는데 저는 항상 양방 한방 같이 하라 그래요. 그래요. 아, 네,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나요. 그래서 침도 맞고 또 약침도 맞고 또 양방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도 받고 하면은 뭐 빨리 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